저는 이연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타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보통은 시각 문화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동네인 신림동에서 출발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에세이를 쓰려고 했는데요. 그때 한창 제가 그 집이랑 여러 가지 주거 문제나 아니면 지역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되게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말이 그냥 안 나온 상태였어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읽으시는 다른 분들은 막왜 이런 경선 행사에 이런 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얻은 게 많습니다. 저는 저걸 통해서 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좀더 다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분명히 탈골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여름도 지났고 또 가을이 돼가고 있는데 바뀌었다가 많이 뭔가 바뀌긴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신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사한 곳은 난곡이라고 해서 되게 재개발을 몇 번이나 거치고 원래 판자촌이었던 곳이고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계속 남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 일주일간은 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왜냐면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집 안에서,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나 다양한 감각과 막 정서를 일깨운다면, 그렇다면 이 좋은 걸왜 다른 사람들은 다할수 있다면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자주 하였어요. 그리고 동시에는, 그러면 원래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네? 방에 한 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건축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참여하는 것으로 어떤 방식의, 모종의 협력 관계처럼 보이지 않을지, 그리고 그거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참여를 해서 무슨 말을 한다는 자체도 재미있고,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다고 한 이유는, 저는 항상 내쫓김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가들은 그것에 죄가 없습니다만, 저를 위해서 이것들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기도 했고,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도 해서, 따뜻한 인상은 아무튼 아니죠. 그리고 뭐 건축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뭔가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게 저한테 속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삶에서 항상 뭔가를 뺏거나 아니면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투척을 한 건데 어떤 의미로는 좀 복수인 것 같기도 하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반성이나 아니면 뭐 통찰 같은 걸 전혀 기대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더러운 상태로 오점처럼 남아 있는 상태를 원했던 것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오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건축 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에서 그 그래픽 디자인을 맡았는데, 그글 작가분들의 글을 웹페이지에 실는다든지, 그 관련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파빌리온 그래픽이라든지, 뭐 사이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비엔날레는 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마침 QR코드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QR코드를 찍어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도심 한복판 어디에서든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작가분들의 다섯 개의 글을 도심 곳곳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서 약간 발견하는 기분으로 이걸 이렇게 딱 봤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숨겨놓은 형태로 이거를 만들게 됐었고요. 그런 QR 코드, 그 약간 그런 암호화된 언어를 모티브로 해서 타이틀 그래픽도 만들고, 그 타이틀 그래픽이 약간 텍스트 내부에 이렇게 침투되어서 본문이 조판이 되는 그런 작업을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서 네,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